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요즘 한파가 기승해부리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선길 기자입니다. 짓밟은 불길과 연기가 컨테이너 밖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지난 11일 광주 하남산단 한 공장에 직원 휴게소로 쓰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설치한 전기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생 지점이 난로 쪽이었죠. 콘센트, 난로하고 콘센트하고 바로 근처가 있거든요. 지난 12일에 진도군 진도읍의 한 교회에선 전기매트에서 불이 나 170제곱미터의 교회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13일에는 광주 시내 한 원룸에서 난방기구 위에 빨랫감을 널어놨다가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방 안에 온풍기가 과열돼 불이 나면서 건물 내부를 태워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화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선 연평균 42건의 난방기구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 올해는 45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과열이나 전기 압선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난방기구를 켜둔 채 외출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리에 사람이 상주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비우시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끄고 콘센트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난방기구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